순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래서 의미 있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 지금 이 콘셉트 너무 좋지 않나요? 좋지 않아요? 저희가 아니 이 겨울밤 이야기가 계속 좀 더 커지고 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그 실내 체육관인가 문화예술회관인가 그쪽에서 하다가 계속 키워서 지금 이렇게 크게 체육관에서 진행을 하는데 아 다음에도 또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해주실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 홍천문화재단 홈페이지 가서 하, 콘서트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는 또 누구도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자주 관심을 가져주시고 홍천문화재단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들어가셔서 이런 콘서트 말고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들을 하잖아요. 제가 홍보대사로서 그렇죠. 예, 좀 여러 가지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짝 왼쪽을 봤는데 약간 빛이 나기 시작했어. 아 보입니까? 와. 아 그리고 지금 객석에는 로즈골드가 활짝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리 한번 더 크게! 이야 좋다! 여러분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오늘 콘서트 마지막을 장식해 줄 가수는 누구? 말이 필요없는 가수 이철을 씨 모시겠습니다. 박수! 어제 저와 소원한 일을 함께 해주신 홍천국민 너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할일도 한번 살 살고 사는 게 밤이 하루하루가 선보인 것을 가지 말라고 잡아도 세워라 내 생각이 떠나 서운했던 일 속상했던 일 모두 잊어버리고 먼저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가수 이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홍천통합운동장을 가득 메우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선 무대, 앞선 또 훌륭한 가수분들의 무대 보시면서 오늘 좋은 추억 만드셨습니까? 네! 좋은 추억 만드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끝까지 저와 함께 좋은 추억 만드실 준비되어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끝까지 저와 함께 좋은 추억 만드시고 대게 돌아가셔서 또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끔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곡 함께 해야 할 텐데요. 다음 곡 보내드리기 전에 물 한 모금만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다음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전국 팔도를 유랑하는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도 놓지만 해! 명예도 놓지만 해! 자, 한 번 더 다 같이 호흡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놓지만 해! 명예도 놓지만 해! 오케이, 제대로 준비된 것 같습니다. 다음 곡 사나이 청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 영상도 사랑이 나날의 사랑이 전라도 사랑이 이제 이남자 신원하는 순전자 전라도 사랑이 어디라도 풍경도 바람 불며 꿈찬 사랑을 찾아 준비하시고 황도 침범 그것보다 당신이 먼저 세월아 멈춰라 내가 불타는 창들로 사랑을 찾아 가는 길에 마른 언제나 사랑이 전해주는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열기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와 함께 충청도 사랑이 날날의 사랑이 안원우 사랑이 스승은 마치는 흔적 넘치는 강원도 사랑이 어디라도 들렸다 바람 불며 꿈찾아 사랑을 찾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사나이 청춘 멋지게 또 호흡을 맞춰주신 덕분에 또 이 노래 멋지게 또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 한 모금만 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 텐데요. 다음 곡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으실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이 신나는 분위기여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국노래자랑 출연 당시에 이 노래를 불러서 대상을 거머쥐었는데요. 미운사네 아십니까? 미운사네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여러분들 좋은 추억 되셨으면 좋겠고 또 대구로 돌아가셨을 때도 아주 깊게 깊게 오랫동안 또 좋은 추억으로 남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곡 준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 이제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진또배기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는 마지막으로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앉아계시는 여러분들 다들 질서 지키면서 한 번씩 일어나 볼까요?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마지막 곡 진또배기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고 하시는 분들 함께 나누고 싶죠?